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일본에 왔습니다. 오늘 일본에 왜 왔냐? AAA 시상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들어오자마자 출국할 때도 그렇고 입국할 때도 그렇고 환하게 반겨주시고 마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하루 일찍 와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야무지게 쇼핑을 한 후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중간에 팬분이 알아보셔가지고 사인을 해드리고 제가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미소갓지 맛집을 추천해주셔가지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일본에서의 첫 끼 나의 미소갓지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깝나?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가까이 있죠? 오늘 쇼핑한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국 돌아갈 때 이거 이렇게 끼고 갈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티셔츠도 샀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느낌이 와. 그 맛집의 느낌. 호수 왔나 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부터 딱 봐도 맛있는 느낌이. 밥이다, 공항이다. 공항입니다. 저 그러면 진짜 이제 제대로 먹방 해야 되니까 좀 집중해 볼게요. 와, 맛있다. 아, 우리 맛집 추천해준 지구미 감사해요. 여기는 AAA 시상식 현장이에요. 전 지금 레드카펫에 가서 직접 대기실을 오래간만에 레드카펫인가? 얼마 안 됐나? 청룡어지 때 한번 쓰고 그 이후로는 정말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 어때? 좋아요. 지금 완전 꽉 줘요? 좋아. 딱 좋아. 완전 좋아요. 야, 이건데? 좋아. 예뻐 예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더듬이 할 거예요? 새로운 신기술 지금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사와주신 머리 모자 선생님? 휴닉 스탬플러라고 합니다. 어디 위치하고 싶으시죠? 아무 때나요? 오! 박았어! 짜잔! 귀엽죠? 이걸로 붙였어요. 오른쪽도 블링블링 리터치 시작할게요. 전국 문방구 품절 짜잔! 짱짱짱! 짱짱짱! 어때? 딱 좋아요. 저 동그라미 보이세요? 제 머리 똥강아지 같은 거? 루디똥이에요. 루디똥, 루디똥, 밤하늘의 펄. 루디 너무 보고 싶다. 뭐야? 마이쮸. 마이쮸를 샀어? 마이쮸를 사? 부러운데? 일본 왔으니까 하이쮸를 사셔야죠, 하이쮸. 그걸걸요? 하이쮸. 하이쮸요? 하나만 빌려줄 사람. 사람이야.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둘, 셋, 넷. 가. 이따다시마스. 짜잔. 아니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돼요. 아, 내가 찍고 싶어서. 괜찮아요. 한 번 더 다시 해야 될까? 시작! 아, 언니, 언니!
고마워요. 아, 오늘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오늘 이지랑 같이 댕실 써가지고. 아, 고마워. 이렇게 맛있는 거까지 나왔네. 언니, 요즘에... 카메라 못 그렇게.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기뻐요. 와, 잘 먹을게요. 자, 먹을까요? 먹을까요? 부럽죠? 나는 이지한테 선물 왔어요. 방금 붙인 손톱 바로 펴. 짜잔, 손톱 바로 펴. 날카로워서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은 안 돼. 뉴욕 과자랑 커피랑 굉장히 조화가 잘 어울리는데요. 예나가 만드는 예나 필터.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찰칵! 3, 2, 1, 찰칵! 나 진짜 혼자 잘 논다. 그러니까 이제 똑똑하게 잘 놀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딱 틱딱 다 이루어지리라. 저 지금 고백받으러 진짜 고백받아. 얘는 고백받아. 결혼해줄래. 멋지롱 됐어. 얘는 지금 프로포즈 받았어요. 주인 말은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넌 눈을 감고 이뤄진 그 순간. 어떻게 찍히고 있을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지 않을까요? 고인, 이게 중심이 잡힐까? 무리일 것 같다. 이렇게 등장해야겠다. 아, 카드 선배님 무대 너무 신나가지고 춤추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니, 녹슬로 고민이 없나? 시작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응원에 힘입어서 진짜 정말 진짜로 부끄럽지 않은 베스트 뮤지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예나가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요.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예나의 그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이.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잘 풀어서 우리 지금이한테 좋은 영향 끼칠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